형 차가 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차 갖고 와봐 그랬지. 이 G바디들이 이게 종특이야 종특. 사륜구동인데 내 차가 BMW X드라이브다. 악셀을 밟는데 꿀럭꿀럭꿀럭 한다. 오호. 2017년식 G30 BMW 520D 모델이에요. 현재 키로수는 146,925km. 떤다는 얘기를 듣고 아 TC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사륜구동 모터를 빼고 한번 운행을 해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졌대요. 사륜구동의 문제는 맞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언덕이나 힘을 받을 때 가속을 하면 떨림이 있다고 했거든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떤 때 떤다는 거죠?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가? 겉으로 봤을 땐 안 예민해 보이는데 로드길로 한번 내려가서 시내 주행해서 어떤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쭉 뻗은 도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정도는 좀 타도 되는데 라고 하기에는 또 일반 도로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벤츠에 유니목이 있네 저기. 연식이 오래 안 되고 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도 TC가 떨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5만 킬로 좀 넘어서 TC가 고장나서 오버홀을 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게 G바디들이에요. X5나 X6 그리고 뭐 사륜구동 차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덜덜덜덜덜덜덜하네. 오우 심하네. 진짜 냉간시에만 증상이 안 나타나고 지금 열받으니까 오호 털털털털털 터네. 열받으면 나타나는구나. 부하를 받을 때 악셀을 확 밟으면 차가 털털털털털털털 하고 말타듯이 털어요. 전형적인 트랜스퍼 케이스의 고장 증상이고 오 계속 나타나. 계속 나타나. TPMS 경고등도 떠 있는데 보니까 차주가 TPMS 센서를 이렇게 사다 놨나 봐요. 모른 채 해야지. 해달란 말 안 했으니까. TPMS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로 해서 압력, 그러니까 타이어의 압력을 보내주는 방식이라 오래되면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이 타이어 경고등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줘보죠 뭐. 오우씨, 되게 심하네. 오오오. 턱턱턱턱턱턱. 하체에서. 힘을 받다가 툭 하면서 말타듯이 툭툭. 헛도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쭉 받다가 한번 헛돌고 쭉 받다가 헛돌고 쭉 받다가 헛돌고 하니까 차 툭툭툭툭 하면서 말타듯이 앞뒤로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트랜스퍼 케이스의 진동이 전형적으로. 물론 그 진동이 있다고 모든 게 다 트랜스퍼 케이스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보면 그 카이엔 같은 경우 스프링 깨졌을 때도 비슷한 진동이 있었던 걸로 보면 무조건 이 진동은 트랜스퍼 케이스다. 그건 X고 비슷한 느낌이 나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나서 일단 먼저 테스트한 게 트랜스퍼 케이스의 모터를 탈거하고 운행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 증상이 싹 사라진 걸로 봐서는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한 거고 들어가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분해를 해보자고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바빠가지고 리프트가 2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X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좁은데 해야지 뭐. 프로펠러 샤프트도 탈거해야 돼. 아이고 씨. 요게 사륜구동 제어하는 트랜스퍼 케이스 분해해서 안에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오일 주입구거든요. 주입구고 여기가 오일이 빠져야 되는 구멍인데 여기가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G바디들이 일단은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저.
우리가 보통 오일을 교환할 때 석션을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이 사이로. 여기에 고여있는 오일만 석션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고여있는 오일이 문제예요. 여기가 드레인된 오일이거든요. 이게 회전을 하면서 회전체가 오일이 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구조라 여기에 폐유가 고여요. 석션으로 당긴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오일을 빨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오염이 되면서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고장이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오일이 이렇게 오일만 깨끗하게 갈아줘도 이 증상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오일을 못 갈게 해놨어요, 이거를. 여기에 보면 이 쇳가루를 걸러내는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단부에 이렇게. 이게 제조사에서 무기한이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여기에 구멍 하나 뚫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딱 조립됐을 때 여기서 오일을 그냥 그대로 빼고 교환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개조를 해줄까? 개조를 해줘야겠다. 구멍을 내서 여기에서 오일을 바로 드레인 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이건 어차피 수리를 해야 돼요. 뜯었으니까 디스크랑 교환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오일 교환을 석션을 안 하고 드레인을 할 수 있도록 제 개조를 해볼게요. 이런 거를 참 만든 사람들이 고장나라고 만든 거지 이건. 디스크는 그렇게 유난히 타거나 한 게 없거든.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이 G바디들이 이게 종특이야, 종특. 이런 데 보면 쇳가루들 이거 다 어쩔. 이게 다 쇳가루거든, 이거. 새까만 것들 닦으면 깨끗해져, 이거. 오일을 석션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여기가 드레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오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일반적인 작업 상태에서는 여기에 폐유가 고이지 않고 여기에만 폐유가 고여 있어서 석션을 해도 사실 반쪽만 교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일을 갈고 주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주 교환을 해주는 게 트랜스퍼 케이스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에요. 얼른 닦고 조립해야죠. 이거 쓰면 30년 전에 막내때 있잖아, 막내때 처음에 일 배울 때 그때 엔진집에서 맨날 세척만 했거든. 이거 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름 냄새가 기억나. 이 특유의 세척류 냄새. 출근하면 항상 이 냄새가 문 딱 여는 순간 코를 확 찔러버리는데 이게 30년 전이네. 그때 월급 40만원이었는데 그 양반 40만원 주도 월급을 2년치를 떼먹었는데 결국은 못 받고. 난 정비하면서 사장들이 월급 떼먹은 사장이 이렇게 많아. 바보 같았나봐. 얘는 개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빵꾸를 내주고. 구독은 했나? 알람은 설정했나? 전기를 안 꼽았어. 안 되면 베리는 거지 뭐. 완벽해. 주입구에 홀이 있는 것처럼 드레인 홀을 제가 뚫었어요. 탭은 3단계의 탭이 있으니 완벽하지 않아? 구멍을 뚫어서 드레인을 만들고 주입구와 드레인이 따로 있으니까 신유를 넣고 여기서 헹구면서 오일 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탭을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드레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구조상
여기에 오일이 너무 고여 있어. 이 상태로 있는데 신유를 집어넣는 공간인데 여기서 석션으로 빨아도 여기에 있는 오일이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드레인을 하나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 굴러다니는 디퍼렌셜 하나 찾아가지고 뚜껑을 하나 끼워주고 자 이렇게 체결하면 언제든지 오일을 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디스크까지 다 신품 장착하고 티시 조립하면서 이 플라스틱 부품들은 다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한 거예요. 요거까지 다 신품으로. 작업전의 증상으로는 가속을 할 때 차가 앞뒤로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는 그런 느낌의 증상이 있었어요. 동력이 전달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동력이 전달이 될 때는 앞으로 갔다가 전달이 안 될 때는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쭉 지금 부드럽게 가속이 돼요. 이 차주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500급 카라반을 매달고 다닐 거래요. 그래서 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잘 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단은 시운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구멍을 안 뚫어준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특히 G바디 같은 경우는 F바디보다 TC 고장이 훨씬 더 빠른 주기에 일어나는 것만 봐도 시스템이 좋은데도 빠른 주기에 고장이 난다는 거는 오일 교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X5 같은 경우도 한 4만 킬로, 5만 킬로 사이에서도 TC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고장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실제로 TC를 빼보면 열화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오일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까지 분해해놓고 디스크를 교환 안 하고 다시 조립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해를 했으면 안에 들어간 부품들은 정상적으로 다 교환을 하고 조립을 하긴 했는데 그냥 오일 교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G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지인 차니까 제가 구멍을 내서 드레인 볼트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개조를 저희가 막 전문적으로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오일 교환은 자주 해줘라. 신유로만 교환을 해줘도 상당히 호전이 돼요. 교환하고 나서 이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차들은 드레인 있는 방식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오일 교환 방식이 석션 방식보다는 사실 드레인 방식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하자인 것 같아요. 제작 단계부터 드레인을 개조를 해드릴까? 미리 예방 정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드레인 볼트 하나만 좀 제작사에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안 만들어줬다고 오일이 안 새는 것도 아니야. 오일도 더럽게 잘 새면서 드레인 볼트 하나를 왜 아낀 건지 모르겠어. 그 드레인 볼트 값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지금 증상 완벽하게 잡혔고 깔끔해요. 지금 음행 느낌이. 트랜스포 케이스의 전형적인 증상들은 악셀을 급하게 훅 밟을 때 차가 앞뒤로 움직인다. 목에 힘을 빼고 있으면 모가지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TC의 고장이라고 의심하시는 게 맞고 아주 시작할 때는 살살살살살 떨리는 느낌이 나요. 그럴 때면 TC 오일을 먼저 교환해 보세요. 실제로 TC 고장 났다고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TC 오버를 하기 전에 TC 오일을 교환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TC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날 때 매장에서 일부러 오일을 먼저 교환을 해보거든요.
교환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TC를 오버홀 하는 걸로 가고 증상이 해결이 되면 거기서 TC오일 교환으로 끝내고 출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 정도 더 교환해드리고. 내 차가 BMW X드라이브다. 악셀을 밟는데 꿀럭꿀럭꿀럭 한다. 물론 다 완벽하게 그렇진 않겠지만 TC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꿀럭꿀럭꿀럭 거린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TC오일을 한번 교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보통 제가 F바디까지만 해도 보통 8만 킬로 정도의 TC오일을 교환하시라고 보통 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G바디 같은 경우는 한 4만 킬로 내외에서 교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석션으로 교환을 하신다면. 석션으로 하면 안에 있는 잔류오일과 또 희석이 되고 또 석션을 해서 희석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교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eixa eu te ir, né? Deixa eu te ir.